광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. 광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차 총파업 이후에도 교육당국은 한 발짝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. 연대회의는 2차 총파업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2학기 개학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